5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5일 후에 찍은 건데 여기서 드디어 알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엑시 피플 퍼센티비입니다. 여러분들 엑시 브리딩 교배를 해보셨나요? 정말 이게 거의 카드게임 배틀하는 것보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엑시를 먼저 사봤어요. 이게 많이 아시는 엑시일 수도 있겠지만, 코이 아쿠아죠?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얘가 코이로 때리면 더 빨라지는 기술인데, 그래서 1대1로 싸울 때 코이로 때리면 다음 턴에 먼저 가니까 더 쉽게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얘를 샀을 때 유전자를 조금 보고 샀어요. 여기를 보면 유전자가 다 보이는데, 처음 엑시 살때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유전자를 보면 좋아요. 왜냐면 엑시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교배해서 더 만들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프리크라는 분이 만드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 다운받으시면 무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를 다볼 수가 있어요. 프리크님의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시가, 이 엘라이자 분이 이분 엑시 언더문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었는데, 이 더블 아쿠아 조합이죠. 여기서 아쿠아 한 마리 있고 한 마리 더 있고, 얘는 탱크 아쿠아, 그리고 얘는 백라인 아쿠아인데, 그리고 여기 탱크 있고 이 엑시가 코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인데스 분이 나오시는데, 인데스 분 혹시 모르시면, 인데스님은 엑시의 페이커입니다. 그래서 페이커 아시죠? 완전 탑인 분인데, 이분의 더블 아쿠아 조합을 보면 앞에는 탱크 아쿠아가 있고 이 스펀지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탱크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뒤에는 또 코이가 있는 아쿠아인데 뿔이 커커라는 파트예요. 이게 공짜 카드라서 에너지 안 쓰고 쓸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스턴 걸리면 얘로 써서 풀리고, 또 커커를 쓰면 공격이 올라가서 더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분 거는 피라나도 있고 블루문도 있어요. 그래서 블루문은 120 데미지, 그래서 되게 세고, 피라나는 더 셌어요. 130, 근데 이제 널프 당해서 120이 됐죠. 널프 당할 수 있어서 혹시 너무 스킬만 보고 너무 많이 투자하시지 말고, 널프 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조심하시길. 또 엑시 아레나라는 트위치 쇼가 있는데, 지라는 또탑 플레이어와 인데스님이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엑시를 랭킹 하시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커쿠 코이가 나오는데, 이 커쿠 코이만 S급이래요. 나머지는 다 A급이나 B급이나 C급이나 이렇게 되는데, 얘만 S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최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켓으로 가보면 꽤 비싸요. 그래서 얘는 600불, 얘도 600불. 심지어 열성 유전자도 안 좋은데, 여기에 7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니 하고 얘를 계속 열심히 쓰고 있었죠. 저는 인데스도 아니고 그냥 사람 펄슨이니까요. 근데 마켓을 보니까 갑자기 얘가 뜨는 거예요. 얘랑 또 얘가 떠요. 딱 보면 커쿠가 있잖아요. 커쿠가 있고 나머지 파트는 다 아쿠아 파트예요. 근데 이 꼬리가 좀 아시죠? 꼬리가 니모인데 에너지 주는 카드인데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근데 엑시에 공짜 카드가 두 개가 있으면 안 좋아요. 데미지가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제가 이두 마리를 사놨어요. 왜두 마리를 샀냐면, 두 마리만 있으면 브리딩 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여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엑시 1이 있고 엑시 2가 있어요. 그래서 엑시 1이랑 2랑 교배시켜서 엑시 3이 나오고 또 엑시 4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뭐몇번더할수 있지만 끝이에요. 왜 끝이냐면 형제들끼리 브리딩을 못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랑 액 브리딩이 불가능해요. 근데 엑시가 한 마리가 더 있으면 엑시 5랑 엑시 4가 브리딩을 해서 엑시 6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6이랑 2랑 브리딩 해도 되고, 아니면 6이랑 3이랑 브리딩 해도 돼서 무한으로 이 유전자 풀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친구들이랑 하면 좋아요. 혼자 3마리를 안 사도 되니까, 같이 교배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하기 전에 또 프리크님이 만든 앱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교배하고 싶은 엑시 두 마리의 아이디를 적어 놓으면 이 엑시들의 무성 열성 유전자를 다 합쳐서 확률을 계산해 줘요. 이게 로닌으로 옮겨지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뭐 대충 감을 잡고, 여기 보면 커쿠 나올 확률이 37.5%, 그리고 코이 나올 확률이 50%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브리딩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번 주 토요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브리드를 누르고 그리고 얘랑 교배시킬 다른 엑시를 골라요. 그래서 여기서 SLP가 들어가고 또 XS가 엑시 코인이 들어가죠. 교배할 때 브리드를 누르고 사인하면 돼요. 여기서 기다리면 우후를 하죠. 와. 그럼 여기 우후 하고 나서 보고 새로 고침을 엄청 하면 R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애랑도 교배를 해서 두 마리가 나왔어요, 총. 자, 그리고 5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5일 후에 찍은 건데 여기서 드디어 R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와, 제가 이걸 보고 혼자서 너무 놀라서 와 이게 어떻게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막 혼자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봤어요. 그리고 얘도 설마 하고 봤는데 또?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커커쿠 코이가 두 마리가 나오지?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던 브리딩이었죠. 여기에서 바로 play to earn 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입니다. 원래 캐릭터를 팔면 회사가 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엑시 교배에서 팔면 수수료 4% 정도 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브리딩 즐기시고 혹시 이 게임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엑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엑시 오픈챗에 스콜러십 돌리시는 한국분들 있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워라는 길드도 또 스콜러십 돌리려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브리딩 중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즐겨 마시고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